PR이 먼저다. 아 그래도 바이탈 사인을 보고 뭘 해야 된다. 아니 무슨 응급실 회진하는 선생님처럼 네. 배우들끼리. 근데 정동환 선생님이 정동환 선생님이 이렇게 이거 심호흡 호흡기 끼고 계시다가 갑자기 네. 이렇게 벗으시더니 야 뭐 하는 거야? 당장 여기 응급 코를부터 눌러갖고 담당이를 불러야지. 야 니들끼리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임마? 담당 의사가 있는데. 뉴하트 드라마에서 제가 흉부외과 과장일 때 저희 병원장님이셨어요. 아, 아 그럼 병원장님이야. 병원장이 몇 번인데 임마 니들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? 결국은 이거 콜부터 누르는 거예요. 중간에 죽었잖아요. 네, 돌아가시잖아요. 네. 그럼 뭐 원래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? 처음부터? 뭐 신업상이 원래부터 나와 있었는지. 아니요, 뭐 피디님과 네. 감정 때문에.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가가 저랑 굉장히 절친한 친구예요. 네. 근데 문자가 왔더라고요. 혹시 그 후반부에 그러니까 20부작 드라마인데 한 17, 18부 정도의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죠? 장렬하게. 그래서 별론데? 문자를 보냈어요. 정말 장렬하게 죽여주겠다.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죽을 때는 사실 또 어떤 연기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죽어야지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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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포인트죠. 네. 그런 게 있거든요. 왠지 이렇게 또 남자, 게다가 경찰이 죽을 때는 혼자 상상하는 게 있잖아요. 그 뭐 우리가 옛날에 뭐 영웅본색 같은 영화도 많이 나왔고 멋있게. 뭐 비장하고 네. 막 배경음악 같은 것도 혼자 막 상상하는 영웅 되는 거예요, 영웅. 근데 그 죽어야 되는 회차에 대본이 나왔는데 제가 전재욱 국장인데 전국장 엘리베이터를 탄다. 네. 뒤에서 웬 괴한이 웃고 있다. 문 닫힌다. 네. 그 다음 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다. 전국장 죽어 있다. 아, 너무 흥미다. 아니 뭐야?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셨어요. 그리고 그 아니 그래도 다행이에요. 전화로 안 죽은 게 그냥 본부로 전화 뭐 죽었다고? 있잖아요. 아 맞죠. 박효준 씨도 아 근데 연기 탐자래 형사 역할 멋있었어요. 처음 해보신 건가요 형사 역할? 아니에요. 저는 형사 역할을 되게 많이 해보게 됐어요. 네, 이 형사는 좀 다른 거예요. 그리고 첫 대사가 뭐 선배님 사건이 터졌어요 이게 아니라 선배님 저 시집갑니다 이건 맞아요, 거예요.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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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님 저 시집갑니다. 또? 축하해 주십시오. 야 뭔 놈이 결혼 올림픽할 때마다 하냐. 이번엔 잘 살겠습니다. 어? 맞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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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뭐야?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내가 그동안 형사 역할을 많이 했지만 이 친구는 좀 독특하다. 뭔가 되게 입체적이고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하게 됐죠. 네. 말풍선에는 단벌 추적자라고 적어놓으셨어요. 네. 네. 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말 제대로 뼛속까지 형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리얼리티 살려서 네. 정말 내추럴함을 정말 리얼리티를 보여주자. 네.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 이제 스타일리스트한테 나 단벌 신사로 좀 하고 싶고 1회부터 끝까지 와. 나의 교복을 하나 만들어 달라. 스타일리스트 완전히 스타일리스트 표정이 정말 뭐라고?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옷도 잘 안 빨고 진짜 그 느낌 살리려고. 네, 제가 입었어요? 그래서 제 친구한테 부탁한 이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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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름 전에 전 보고 두 번 만나고 나를 잡냐? 냄새나요. 진짜 냄새나요. 나요. 아 진짜 냄새나. 아 진짜 진짜 견뎌 좀 만나봐요. 만탄 수초 수고시켜. 아 뭐야 이게. 맡아봐요. 고기 냄새 나는 것 같아. 고기 냄새. 어제 회식했어요? 아우 여배우 못해서 호랍이 냄새나요. 아 근데 사실 저보다 더 세신 분이 계셨어요. 누구요? 손현주 선배님께서 아이고, 저 나름 되게 리얼리티한 네. 거를 다 저도 이렇게 막 운동화 신고 이 옷 입고 딱 갔는데 선배님이 첫 촬영장에서 딱 뵀는데 시계를 네. 이렇게 정말 촌스러운 시계를 차고 계신 거예요. 그래서 선배님 그 시계 뭐예요? 이렇게 딱 봤는데 서울시에서 공무원들이 끼는 그 소품 있잖아요. 야, 그걸 때. 그러니까요. 네. 사실 거의 안 보이거든요, 네, 시계. 시계 잘 안 보이잖아요. 그대, 그대. 그런 디테일 하나까지 이렇게 딱 차고 계신 거 보면서 아, 저거
걸 놓쳤다. 우리 조금.